안녕하십니까, 유명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보면요, 아무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동차를 깡통 자동차라고 하죠. 그리고 옵션이 많이 같이 들어있는 걸 풀옵션 자동차라고 하고요. 외형 같은데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크게는 몇천만원까지 차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노트북에서도요, 겉껍데기는 같지만 이 안에 CPU가 뭐가 들어갔냐, 램이 얼마나 들어가냐, 외장 그래픽카드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 나니까 우리가 노트북 고를 때 특히 고성능 노트북 고를 때는 야, 필요한 거 다 빼고 진짜 좋은 옵션만 넣자 라고 해서 보통은 윈도우가 들어있지 않은 노트북을 선택하고 다른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을 많이 고르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용 노트북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노트북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게 정말 고성능 막 이걸로 나는 4K 영상 편집을 해서 영상 편집자가 될 거야, 막 3D 렌더링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요, 차라리 성능은 그냥 평범하면 돼, 내가 원하는 캐주얼 게임 정도, 문서 작업, 영상 시청 이거 하는데 문제 없으면 돼, 대신 꼭 하나 있어야 되는 옵션이 있어, 바로 윈도우죠. 남들은 윈도우 설치 어렵지 않다는데 나는 윈도우 설치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의 콘텐츠, 윈도우가 포함된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5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스트1입니다. 2022년 델 인스피런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579,000원이고요, CPU 라이젠 5 5GU, SSD 56GB, 램 8GB, GPU AMD 라디온 내장 그래픽, 무게 1.68kg이고 윈도우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 100만원 이하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윈도우 포함 노트북이 바로 이 델 인스피론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요, 지금 50만원대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연초에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60만원 후반대, 70만원 초반대에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판매가 됐고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델 인스피론도 아 이거 안되겠는데,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가격을 내리면 마진이 없을 것 같지만 더 내린다, 이대로 가다 우리 가게 망해 라고 하는 건지 가격을 50만원 중후반대까지 확확 내렸습니다. 먼저 CPU는요, 라이젠 5 5650U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CPU만 해도요 웬만한 문서 작업, 뭐 롤이나 피파 온라인 같은 캐주얼 게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컴퓨터의 작업 공간이 램이 지금 8기가 정도 있는데 이것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프리미어 프로나 포토샵 같은 이미지 작업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램을 따로 사서 추가할 수 있어요. 자동차는 처음 옵션을 달고 나온 그대로 쓰고 나중에 추가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램을 내가 직접 3만원 5만원 정도 주고 사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가해서 쓰면 훨씬 더 쾌적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인데요, 이 제품의 장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성비 사무용 노트북들, 아니 가성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들은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리프레시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를 쓱 움직이고 드래그하고 화면을 켰다 껐다 할 때 이 모든 움직임을 1초당 60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반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Hz 두 배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미지 사이에 이미지가 하나씩 더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겠죠. 그럼 뭐가 좋냐, 당연히 움직임이 많은 게임 같은 거 할 때 훨씬 더 부드럽고요, 일반적인 사무 환경에서도 영상 시청 환경에서도 눈이 훨씬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도 1.68kg으로 충분히 휴대 가능한 선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터치 한 번으로 로그인 가능한 지문인식 로그인도 있고, 화면까지 15.6인치로 크고 쾌적하다 보니까 윈도우 포함된 가장 저렴한 가성비 사무용 노트북 사신 분들께 이만한 노트북이 또 없겠죠. 다음 베스트2입니다. HP 2023년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699,000원이고요, CPU 라이젠 5 7530U, SSD 62GB, 램 16GB, GPU AMD 라디온 내장 그래픽, 무게 1.4kg, 윈도우 11 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HP 제품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올해에 나온 최신 라이젠 5 7530U CPU가 들어있습니다. 방금 앞서 소개해드린 인스피론에 들어간 5625U CPU보다 성능도 좋아지고 배터리 효율까지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 인스피론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할 경우 램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 램 용량이 16GB입니다. 이 램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노트북의 작업 공간, 그러니까 책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내가 좁은 책상에서 작업을 한다, 그림을 그린다 한다면 이 책상에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얘네들을 정리를 해야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넓은 책상을 가지고 있다면
자, 내가 방금 하고 있던 작업 잠깐 저기다 두고 요 작업 저기다 두고 이런 식으로 굳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은 기본 램 용량 16기가로 넉넉해서 워드, 한컴 같은 사무 작업에 포토샵, 프리미어 같은 디자인 작업까지 생생하게 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당연히 캐주얼 게임 할 때 훨씬 더 좋겠죠. 기본 SSD 용량도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의 두 배인 512기가로 은근히 요즘 캐주얼 게임들도 용량을 꽤 많이 찾아거든요. 뭐 롤, 메이플, 피온 그런 것들도 용량 문제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14인치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15.6인치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14인치로 15.6인치보다 조금 작지만 휴대성이 그만큼 좋습니다. 1.4kg의 가벼운 무게로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보다 최소 100g 이상 더 가볍고요. 화면 밝기도 400니트의 밝은 밝기를 가져서 휴대하고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나 볕이 좋은 카페 자리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CPU에 SSD 넉넉하고 램도 넉넉하고 휴대성까지 좋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모델인데 윈도우 11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베스트 3 HP 파빌리온 X360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692,100원이고요. CPU는 i3-1215U, SSD 256GB, 램 8GB, GPU는 UHD 내장 그래픽, 무게 1.61kg, 윈도우 11 홈 포함하고 있습니다. PD 충전 지원하고요. 이 제품의 특징 2인원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요즘 2인원 PC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뭐 최근에 나온 2인원 노트북 찾아보니까 2023년 그램 360의 가장 저렴한 모델이 150만원이고요. 갤럭시 북 3 프로 360의 가장 저렴한 모델이 202만원입니다. 너무 비싼데? 네, 2인원 노트북 특! 비싼데 성능 떨어짐, 무거움, 수리할 때 답이 없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HP 파빌리온 X3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습니다. 고작 69만원이고요 무게 무겁잖아요. 1.6kg 휴대 싹 가능합니다. 자, 이만하면 사도 되겠죠? 야, 너 어디서 비장백이야? 야, 삼성 LG 아니면은 외산 제품 AS 답 없는 거 아니야? 너가 말했잖아, 2인원 노트북 특 수리 답 없다고. 이 제품 더 답 없는 거 아니야? 그 HP는요, 노트북만 파는 그런 중소기업 아닙니다. PC, 모니터, 서버 등 이 컴퓨터 관련된, 전산 관련된 제품들 정말 많이 팔고 있고요. 그걸 국내에서 파는 게 아니라 세계로 판매하는 세계 탑티어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산 노트북 중에서는 탑급 AS 품질과 만족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AS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요, i3라는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CPU를 만드는 브랜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텔과 AMD가 있습니다. 이 두 브랜드에서 만드는 CPU들 이름이 i3, i5, i7, i9, Ryzen 3, Ryzen 5, Ryzen 7, Ryzen 9 이런 식으로 3, 5, 7, 9 순서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성능은 더 좋아지겠죠? 맞습니다. 3학년, 5학년,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제품은 i3 3학년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야, i3 얘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아, 맞아요. 사실 저도 노트북 추천할 때 보통 5학년 정도 Ryzen 5나 i5 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 i3 이거 좀 쓰기 어렵지 않나? 아,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은요, 12세대 i3, 그러니까 비교적 최신 CPU인데요, 이 CPU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단계 위체급이, 그러니까 5학년 친구랑 맞붙어도 성능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러니까 3학년인데 영재반이야. 일반 5학년이랑 붙어도 얘는 3학년 영재반이라서 얘가 더 공부를 잘해,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CPU만 돼도 일상적인 노트북 사용하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문서작업, 영상시청, 뭐 캐주얼 게임, 포토샵까지도 정말 쾌적하게,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CPU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된다든지 터치펜으로 태블릿 모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지문인식, PD 충전 등 편의사항이 한가득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사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약간 뭐랄까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HP라는 브랜드가 삼성, LG만큼 국내에선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품인데 실사용자들은 진짜 만족하고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다고 뽑은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가성비 좋은 2인원 노트북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강추드려요. 다음 베스트 4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 3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29,900원이고요. CPU는 i5-1335U, SSD 256GB, 램 16GB, GPU 인텔 Iris X 내장 그래픽, 무게 1.57kg이고 윈도우 11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머신 채널에서 2023년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노트북 뭘까요? 대망의 1위 바로 갤럭시북 2인데요, 그 노트북의 후속작인 갤럭시북 3입니다. 연초에 갤럭시북 3 프로가 나왔었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삼성 같은 경우엔 일반 갤럭시북, 그 다음에 갤럭시북 프로, 그리고 2인원인 360,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주로 내는데 갤럭시북 3 프로가 나왔고 360이 나왔고 잠깐만 갤럭시북 3 어디 갔어? 하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갤럭시북 3 아 단종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지난 5월에 갤럭시북 3가 최신 CPU를 탑재하고 슬그머니 출시가 됐습니다. 이전작인 갤럭시북 2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트북에 대해서 원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챙겨서 완성된 노트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냈었다면요, 이번 제품은 이렇게 완성된 거에다가 CPU를 최신 것으로 그리고 윈도우까지 기본으로 탑재해서 출시한 그런 모델이랄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i5-1335U CPU는요 13세대 CPU인데요 이전 12세대에서 업그레이드되면서 멀티코어 성능이 무려 15% 향상됐고요, 성능만 좋아진 게 아니라 배터리 효율까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한 체급 위였던, 그러니까 이전 세대 중학생 형보다 최신 세대인 5학년이 훨씬 더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문서 작업은 당연하고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뭐 캐주얼 게임 이런 거 할 때 아무 문제 없다, 쾌적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는 1.57kg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15.6인치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PD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이 PD 충전이란 게 원래 노트북을 사면요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따로 오죠. 그런데 그런 충전기가 우리 스마트폰 충전기처럼 가벼운 USB 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묵직한 약간 미니 아령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이 스마트폰 충전기 하나만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PD 충전합니다. 얘도 PD 충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고 가볍게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된 제품들에서 훨씬 큰 장점 가지고 있는 거 뭐죠? 바로 맞습니다, 브랜드가 삼성이잖아요. 다른 외산 노트북들이 아무리 AS가 좋다고 해도 삼성 서비스센터 뭐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AS에는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노트북을 잘 모르는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다, 그럼 삼성 제품이 유일한 답이겠죠. 다음 대망의 베스트5입니다. 이렇게 가성비 사무용 노트북들 중에서 윈도우 포함된 것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런데요, 아 솔직히 사무용 노트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배틀그라운드, 로스트 아크 뭐 이런 거 못하잖아요. 요즘 스팀 게임 재밌는 거 많이 나왔던데 호그와트 레거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 같은 노트북 초보들은 윈도우 설치지 못하면 그런 게임 못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노트북 하나로 그런 걱정 싹 해결될 겁니다. HP 2023년 오멘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19만 9천원이고요, CPU 인텔 i5-1250H, SSD 512기가, 램 16기가, GPU RTX 3060, 무게 2.35kg, 윈도우 11 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HP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레노버가 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가성비 제품을 소개를 했었는데 올해만큼은 HP가 진짜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최신 제품들이 너무너무너무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너무너무너무 생각보다 낮아. 이 제품 역시 이 가격에 이 성능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사신 분들 무조건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 게이밍 노트북이란 게 노트북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저러한 옵션이 막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어쨌든 필요 없는 옵션은 다 빼자 라고 해서 가장 먼저 빠지는 그 1순위가 보통 윈도우거든요. 그래서 프리도스 제품, 그러니까 윈도우를 내가 직접 설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뛰어난 성능, 합리적인 가격, 심지어 윈도우까지 탑재되면서 진짜 3박자를 다 갖춘 너무너무나 구매하기 좋은 노트북이 되었습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12500H로요, H가 붙으면 고성능 CPU입니다. 오늘 나온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캐주얼 게임 정도만 한다, 문서 작업 정도만 한다가 아니라 나는 진짜 이걸로 고사양 3D 게임도 하고 싶고요, 3D 렌더링, 뭐 CAD나 라이노 같은 3D 그래픽 작업 이런 것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사시면 문제 없습니다.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들은요 CPU 성능만으로 3D 게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C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3D 그래픽을 담당하는 외장 그래픽카드 GPU라는 게 필수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RTX 3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3050을 엔트리라 하는데요, 3050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3060이 들어가게 되면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된 게 아닙니다. 성능 차이는 20-30% 이상 더 좋아요. 뭐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이런 3D 게임 충분히 가능합니다. GTA5 아유 뭐 그런 거 충분하죠. 최근에 출시된 굉장한 고사양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스팀 게임도 충분히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16인치로 커서 게임하기 굉장히 좋고요, 일초에 144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144Hz 고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게임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노트북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플레이할 수 있게 윈도우 11까지 공짜로 넣어줬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윈도우 포함 노트북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가격이 좀 부담되신다면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리도스 모델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윈도우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윈도우 설치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잘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의 비디오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